성경 암송하시는데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자신 있게 얼굴을 좀 딱 들고 외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숙제를 안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암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읽으시는 것 같은데 좀 암송 좀 해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뜻도 생각하시고 그러면 더 잘 외워집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면은 우리 신앙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 한 절 외우는데 만 원씩만 준다고 하면은 한 주일에 몇 절 외울까요? 아마 100절 외우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저 성경 외우시면요 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그 축복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걸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꼭 외워보세요. 예? 집에서 그 시간이 없으시면은 방법이 있을 텐데. 화장실에 하루에 몇 번씩 가지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앞에 크다하게 써서 붙여보세요. 딱 앉아서 외우면 잘 들어갑니다. 네? 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써놓고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침실 옆에도 성경 구절, 이렇게 누워서 천장을 봐도 천장에도 성경 구절, 네? 부엌에 가도 주방에도 사방에 성경구절, 물론 방에도 성경구절, 아주 성경구절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많이 외워보세요. 다음에는 얼굴을 들고 당당히 외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습을 좀 해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려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63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
벌써 끝났네요. 더 좀 찬송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 너무 마음에 그 감동이 벅차고 힘찬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이 성경 찬송 얘기하다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거기까지. 지금 요한복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집에서 또 생각도 해보시고 또 배울 말씀을 미리 읽기도 하시고 성경을 좀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구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거 보면은 참 이상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예? 새해 시작이 될 때에 적어도 하루에 세 장씩은 읽어야 되겠다고 작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실천하고 계세요? 석 장 읽다가 못 읽으면 두 장도 읽다가 그것도 못하면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한 장도 안 읽으면 어떻게 해요? 네? 밥은 하루에 세 번씩이나 세 그릇씩이나 잡수시면서 네?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으시면은 그리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지식 없는 소는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좋은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그런 소원은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하지만은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그 소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환자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지 않으면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주일도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도 듣고 또 구역 모임에 가도 듣고 그렇게 들으면 됐지 또 뭐 읽어야 되느냐고 성경을 열심히 읽자 그러면 뭐 전도사가 되려고 하냐 목사가 되려고 하냐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은 전도사나 목사가 읽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똑같이 다 읽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듣지만은 읽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선 읽어야 돼요.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런 말씀도 있는데 성경은 항상 가까이 잠자리 옆에도 언제든지 손만 뻗치면은 성경이 있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가방에는 항상 성경 여행 가방에는 조그만 성경을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전체에도 요즘에는 조그만 그 이제 분리된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포켓에 넣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읽고 또 외우고 화장실에도 손만 뻗치면은 성경 화장실에도 성경을 꼭 두세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도 화장실에 성경 커다란 성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일주일 내에 그 성경책을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놨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내리면은 그게 먼지가 뽀얗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 불어가지고 툭툭 털고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데 한 번은 그랬답니다. 그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성경책 위에다가 쓰기를 천국 가기는 걸렀다. 성경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뭐 천국 가기가 걸렸죠. 그래서 성경을 꼭 가까이 하세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가운데 우리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읽지 못하면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뉴스는 말이에요. 뭐 새로운 뉴스를 놓칠세라요. 그 뉴스 시간이 되면은 꼭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뉴스를 주시려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르어서 그걸 놓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그걸 놓쳐요.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말이에요. 그거 얻을 뻔하다가 놓치면 속상해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 엄청난 것을 그려주시는데 이거는 놓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는 것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이 교회라는 그 한 문자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모일 때마다 다른 시간은 짧게 하고 성경 배우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 당연합니다. 대개 보면은 뭐 별별 순서 있고 성경 그 설교하는 시간은 한 20분 30분만 해도 길다고 생각해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그나마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플로토가 어떻고, 뭐 뿔트만이 어떻고, 무슨 신학자나 철학자 얘기하면은 아주 유식한 것처럼.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평생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양식이. 그래서 성경 배우는 시간을 우리가 길다고 해서 그걸 너무 아이고 설교 시간이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생들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요. 수험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길을 쓰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은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 머리를 쳐매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그렇게 배우는 것이 뭘 그렇게 긴 시간입니까? 사실은 짧아요. 그래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들어봐야 항상 그 말이 그 말이고 막 아이고 이제는 막 지겹다 똑같은 뭐 비슷한 거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밥은 왜 그렇게 똑같은 밥을 평생 먹어요 지겹게? 예? 예. 우리가 똑같은 말씀 듣지만은 그게 항상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예?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 그 어떤 생활의 지침이 되고 표대가 되는데요. 그걸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성경 말씀 읽지 않고 듣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보나 마나 그 사람 신앙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성경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그 자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성경 배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뭐 큰일 하려고 덤비는 사람 보면은 겁나요. 그 사람 보면 예? 꼭 그 사람이 일을 저지를 사람이에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그걸 또 실천해 나가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에요. 예? 우리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 신령한 약속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육신적으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도 있어요. 예? 신령한 은혜와 우리의 생활 속에 주시는 그 많은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함으로 그걸 잃어버려요. 상실해요. 그걸 잃어버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건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좀 열심히 배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서 주님 뜻대로 쓰십니다.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우주가 운행하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잘 가까이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께 기도하신 긴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라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위해서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있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훗날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데, 물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많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건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그 영혼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그 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 그 아버지의 뜻, 예?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아직 다 이루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기로 작정된 것이고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실 테니까 이미 이루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절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과 같이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입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복종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심으로 그 일을 자기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원치 않으시고, 그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약속이니까.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여기다가 시편에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미리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한 겁니다.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말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실 것의 약속이거든요. 또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양이라든지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 제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시장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좀 드시죠. 너무 시장하시는데 드시죠. 예수님 말씀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사람이 배고프면은 필요한 양식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더 사모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배고프면 당장 음식부터 찾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있었을 때에 마귀가 와서 너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배고프냐, 이 돌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 이제까지, 언제부터 이제까지 일하셨냐면 인간이 죄를 범한 그때부터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 일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이루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외울 수 있죠? 그동안 외웠으니까 같이 외워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 뭐예요? 예? 뭐예요? 미쁘다부터 시작합니다. 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라는 뜻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말씀을 기록한 바울사도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 그래요. 괴수라는 말은 두목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지옥 밑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괴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죄인인들 구원 못 받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 세상에 있는 뭐 소나 개나 돼지나 그걸 사랑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타락해서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떤 죄인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은,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건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우리 얼른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 약 2004년 전에 이 세상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예?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시편 90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또 밤의 한 경점이라는 것은 12시에서 1시 사이로 착각 순간에 넘어가는 한 순간에 불과하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자체는 변화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점점 완전해지든지 점점 태화되든지 하여튼 변화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는 건 없어요. 거기는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날짜가 있어야 시간이 있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이 강당 안에 있는 사람 보시듯이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냈다는 것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개인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예, 사랑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러브레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죄인을 심판하고 사탄을 정복하시고 마지막 악인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시는 그 무서운 말씀들도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죄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강도, 그 십자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만일 내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을 겁니다. 보내주셨을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한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그 영혼,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온천하보다도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온천하가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자,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독생자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결코 필요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쇼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심판이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밖에 안 계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두드려 뭉쳐도 하나님의 독생자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귀하지 못합니다. 예? 이 세상 모든 죄인의 피를 다 합쳐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예? 그 사랑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별로 가치 없는 걸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암흑의 김 암흑의 암흑의 박 암흑의 암흑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으니 이는 이 암흑의가 김 암흑의가 그것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게요.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놨다고 합시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굶어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먹지 않고 쏟아버렸다든지 내버렸다든지 먹지 않고 가버렸다든지 그래서 굶어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르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또랑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랍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할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받으셔야 됐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에게 그 죄를 다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한 마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 그 구원을 이루기는 이뤘는데 원죄만 사했지요, 지난죄만 사했지요,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지요. 참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믿게 방해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조금만 믿으라고
다른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잘 용납한다 그랬잖아요. 예, 가짜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구원 못 받은 예수.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제가 집 삽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받습니까? 죽어 봐야 알지요. 그 사람은 무슨 예수 믿었느냐? 다른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못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 십자가 죽지 않은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지도 않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예수는 믿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야 천능하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죄는 사했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그래요. 그래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난 죄만 담당시키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까지만 사했고 어떤 사람은 몇 년까지 사했고 따로따로 사했습니까? 왜 그런 가짜 교리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예? 영원한 속죄의 완전 구원보다는 그걸 더 좋아해요. 가짜를. 그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같이 읽읍시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예.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앞에 보면은 예?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다. 저가 누구? 예수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창조주이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예?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요. 예.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예.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가 엄청난 힘에 의해서 붙잡혀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붙잡혀 있습니다. 시속 10만 8,700km의 속력으로 우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주가 엄청난 힘에 의해서 그리고 정확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으면 이 지구를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게 하고 또 다른 지구를 따라서 돌게 하고 태양도 움직이게 하고 우주를 운행하세요. 얼마나 큰 힘이 있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는 바로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피를 다 흘려야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그 한 구절 안에 뒤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9장 12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꾸만 지난 죄만 사했다.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그럼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야 산다. 회개는 뭐예요? 지난 죄는 예수님의 피가 사하고 앞으로 지을 죄는 자기 눈물이 사한다고? 눈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눈물이 무슨 죄를 사하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지불되어야만 해결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해놓고 영원히 사인하였습니다. 영원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렸다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건 저주받은 거예요. 예. 인간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으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언제까지 담당했습니까? 그것도 또 지난 죄만 담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깔아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구원인데 그걸 자꾸 과소평가해가지고 조금만 쌓였다고. 믿기만 믿어도 조금만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는 믿기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만 믿어서 그래요. 아, 약을 주면 다 먹어야지. 조금만 먹어서 약 병 낫겠어요, 그래?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완전 구원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 없는 복음주의, 예? 불완전 복음, 예? 뭐 별별 게 다 많아요. 말만 복음이지.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언제까지? 영원히 담당하셨다.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자에게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일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많은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천국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을 대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예? 죽으심으로 예?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천국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높으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높으겠어요? 예? 가봤습니까? 가보나 마나. 예. 자기가 틀린데 벌써.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은 끝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 그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사도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구원받은 거, 이 지옥 갈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 보고 하나님, 천사들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아주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심이 합당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 죽어서 구속하시는 일, 완성하시는 일,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사하는 영원한 제사, 한번 제사 드려서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 만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시느니라. 주님이 한 제물로, 한 번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놨잖아요. 죄를 없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거룩하겠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영원한 속죄, 완전 속죄, 완전 구원입니다. 거기다가 뭘 또 보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 이것은 우리가 목이 달아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활하게도 마귀가 이것을 감춰놨어요. 이 얼마나 확실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는 감춰놨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구원 받느냐 그러면은 뭐 자기가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뭐 기도하다가 막 화끈한 걸 받았기 때문에, 뭐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천당 갈 줄 알고 헛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 전체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왜 가장 귀중한 것은 감춰놓고, 천국 열쇠를 감춰놓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대로 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걸 전해야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만 믿어. 거기다 딴 거 보태지 마! 그 말이에요. 하신 일을 힘입고,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이미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뭐가 부족합니까? 예? 뭐 잘못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죄사함. 8절, 2장 8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제사해 주신 그 은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좋은 선물일수록 그 주는 사람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산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냥 쉽게 그지 받으면 돼요. 받는 사람이 뭐 돈이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사람은 예,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엄청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돈 다 합쳐도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크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구를 100번 팔아도 한 사람 영혼 구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죽어서 그 피를 다 흘려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큰 희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무슨 희생이 또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선물을 받지 않는 것, 받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걸 다 이루었어. 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예? 거룩하게 살았던 예수님의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 이적,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못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눈 감아준다면은, 죄인을 눈 감아주신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는 예? 죄를 조금 봐주는 거 있어요. 그 죄가 죄가 있긴 있지만 너무 크지 않으니까 좀 봐준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삭선 사망입니다. 예.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고, 예. 그 죄는 바로 지옥 갈 죄다. 살인해도 지옥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지옥이고. 그 말씀은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은 죄를 봐주시는 일은 없다. 턱끝만큼도 낭님이 없이 그 죄의 값을 다 갚지 않으면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지불하실 때 완전한 영원한 속죄 이루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사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지난 죄뿐 아니라 미래 죄까지, 세상 끝날 죄까지 완전히 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겁니다. 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러셨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훗날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에 때가 되면 여자의 몸에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려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아주 박살낼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구원해서 예? 저 죄로 말미암아 예? 멸망받을 영혼을 운명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 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에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라고 주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신 일이. 네?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9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읍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이루실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예? 그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돌의 곡식이 다 익었지만은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함이라. 다른 이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수고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과거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8세기 당시에 가장 그 활발하게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 아니면 나중에 미국에까지 힘있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자.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고한 것을 영생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 일,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 그 천한 짐승 구유까지, 예? 낮아지시고, 예? 인간이 받아야 되는 많은 시험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예?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고, 가장 죄 많은 사람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예? 십자가에 그 죽어서 피 한 방울 없이 쏟아주시고, 예? 그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 말입니다. 그 모든 은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시라도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온통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예? 지가 이제 좀 크고 나면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지가 지 혼자 큰 것처럼, 지 혼자 잘난 것처럼 자기 부모 무시하고 이제 부모 무식하다고, 예? 멸시하고, 예? 이제 늙고 병들면 귀찮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 그 부모의 불효하는 자식, 예?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과 같아요. 짐승. 짐승은 부모 은혜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더 질벌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불효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모가 받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 천배, 만배, 백만배보다 더 큰 겁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예? 구원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 맘대로 살아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너무 짧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은혜 그 기간을 한 100년이고 몇백 년이고 주신다면 좋겠는데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 너무 짧은 그 시간까지 예? 깔아먹으려고요? 예?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는 다시는 인간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지 찾아야 됩니다. 보답할 길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지 않고 좀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일, 여호와 행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속죄를 씻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 사실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일, 그걸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그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인격적인 연합체, 그게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낄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몸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잖아요. 힘 있죠. 그 힘이 주먹에 있습니까? 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왜 있느냐? 이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엄청난 구원의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지금도 멸망해 가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예. 뭐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몇 사람 죽었다. 아 불쌍하다. 아, 죽게 됐는데 거기서 3일 만에 구원을 건졌다. 뭐 북한에서 어디서 뭐 쾅 터져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약을 보내고 먹을 걸 보내야 된다. 떠들썩 합니다. 좋죠. 지금도 수없이 줄줄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어요? 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멀리가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 중에,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금도 지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무관심하냐 그 말이야. 지진에 깔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기만 합니까? 예?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불쌍한 영혼들, 예? 지옥 가는 영혼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죄인의 상처도, 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고, 예? 영생의 소망이 되는데 이것을 전하기만 하면 될 텐데 입을 딱 다물고, 예? 전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쾌락 누려봐야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어요, 솔직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전에처럼 한번 재미있으려고 이제 안 믿는 친구들하고 올려서 술 한 잔 이제 기울이고, 예? 이제 장구 치고 이제 춤추고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는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잠깐 그 영혼의 괴로움을, 예? 잊어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이 팍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거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괴롭다 그래도 그냥 계속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예? 아주 몽롱해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게 해서 이상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정신을 시안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예? 저 나이트클럽에 가서 펄쩍펄쩍 하면서, 예? 마귀 한갑잔치에 가서 춤출 필요 있습니까? 그 가보시오. 재미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정치 바람에 들어가서, 예? 그 정치가들처럼요, 한바탕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그건 다 장난감입니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예? 부귀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예.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목적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에 지니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은 생에 이를 어떻게 살기로 작정했습니까? 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까? 그게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목사나 전도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신도들이 전부 복음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입을 누가 막겠었냐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그 피만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 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영혼들을, 소망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일, 그걸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까? 예?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구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안에 한 새로운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무슨 물건이든지 그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이 마이크는 예, 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 무슨 물건이든지 만든 데는 그게 어떤 예?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선한 일은 전에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계획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도 미리 계획하셨어요. 아세요? 예? 자,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상실하고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그 교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시간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착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동안 그 착한 일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은 계속될 거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교제 안에서 무슨 일이 됩니까?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 착한 일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심에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지를 깨끗게 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귀신들인 자를 쫓아내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문더위 같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받자마자 영적인 소경의 눈이 열리고 구원받자마자 사탄이 쫓겨나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예?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예?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는 환자에게 예? 그 치료를 해서 병을 낫게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 착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착한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마귀에게 눌린 자,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 예?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착한 일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밖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일,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는 일, 다 착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선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리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말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조금씩 자라야 되죠. 구원받고 자라면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오면은 저한테, 제가 꼭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교회 학교에서 봉사합니다. 예, 찬양대에서 봉사합니다. 청년회에서 봉사합니다. 뭐 주차부에서 봉사합니다. 어디서 봉사합니다. 예, 무슨 일인지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노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어요? 예? 성경 찬송 끼고 와서 말씀 감상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면 끝났습니까? 그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손님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예? 주인이 집안에 일이 많은데, 예? 구경꾼처럼, 예? 그런 관망만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인데. 손님은 다릅니다. 손님은 일 안 해도, 예, 그냥 대접만 받고 가도 됩니다. 주인은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구경꾼도 아니요, 이제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는 주인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주인이 그렇습니까? 남의 일입니까? 기분 좋든 나쁘든 해야 됩니다. 남이 하든 안 하든 나는 해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실컷 하고 욕을 얻어먹든 말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 모여서 어렵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예? 몇 사람이 틀어버리면 다 주님의 일이 무너질 수 있어요. 불이 꺼질라 그러면요, 예? 불 쏘시개를 갖다 놓고 막 불 꺼질까봐 막 애를 태우면서 막 불면서 그래가지고 불을 이렇게, 예? 사르잖아요. 나중에 활활 타면 막 생나물을 갖다 놔도 타게 되는데 처음에 이 불, 예? 조그마한 이 꺼지려고 하는 불을 일으키는 데는요 마음을 조이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하다가 기분 나쁘면 니 다 해라. 예. 나는 안 할란다. 누구 일인데 그럽니까? 누가 하란 말이에요? 예?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 예? 그 불이 꺼지면 누구 책임인데? 누구 일인데 그것이? 어느 형제 자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꺼지가는 등불도 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예? 주인의식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거미 같은 사람. 거미는 거미줄 쳐놓고 잡아먹는 거예요. 남을 해쳐서 자기 먹고 사는 사람.
남 덩쳐서 먹고 사는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자리 먹고 사는 사람. 그는 뺏어 먹지도 안 하고 주지도 안 하고 내버려서 내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벌 같은 사람, 자기가 일해서 남 도와주는 사람. 벌은 자기가 일해서 사람이 좋은 꿀을 먹여주잖아요. 이 세 종류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은 없애야 될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럼 지구에서 사라져라, 없어져라. 그 다음에 개미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래. 무해무득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벌 같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전의 기둥처럼, 성전의 기둥 빠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신령한 성전의 기둥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번 또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아시죠?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 이 전도집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머리는 열심히 내려고 하는데, 예? 손과 발은, 예? 편히 쉬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온몸이 총 비상에 걸려야 됩니다. 이번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구원, 다른 사람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동안에 다 계획 세웠을 거예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세우십시오. 예?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미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분도 오십시오. 오셔서 앉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합시다.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내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오는 찬송처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초비상이 걸려서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자기 혼자, 예? 집에 떡 누워서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총동원하십시다. 총동원. 예?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난 걸 이번에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사오니 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예. 우리가 마땅히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일은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왜 주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예. 자기 개인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그 큰 일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심으로 이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합심하자. 수고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과 심판을 받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사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 교회 지체로서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대집회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자비는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주의 은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신자 교재는 의료선교봉사 관계로 교육은 205호실로 변경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여태 쭉 우리 기도해온 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도집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7시 반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대집회와 아울러서 초등부, 농아선교부, 중고등부 이렇게 전체가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주 주말부터는 또 중국 성도부에서도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하는데 강사는 중국어로도 합니다. 강사는 두봉린 전도사님 중국어로 하시고 유다원 형제님 한국말로 이렇게 중국 성도들에 대해서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2일, 23일, 29일, 30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아시고요. 그건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전도집회에 목사님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원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